어쩌다 골든차일드 마주치네. 도라이. 저도 그 생각했죠. 어쩌다 골든차일드 마주치 도라이. 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, 골든차일드입니다. 와우. 누가 누군지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. 네. 어디죠? 정말 요새 되게 핫하다고 한 쌍문동이라는 곳입니다. 쌍문동. 여기가 또 굉장히 쌍문동이 힙해요. 일단 응답하라 시리즈와 맞아, 응답하라, 응답하라. 네, 최근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이 악의 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방금 저 옆에 있던 천에서 흘러내려온 거거든요. 아 그게 진짜 우이찬 우이찬 아, 진짜 여기예요? 네 여기 진짜? 여기 촬영지로 굉장히 힙하죠. 이렇게 벽화가 또 야 벽화가 이렇게 또 아 벽화 예쁘네. 뭔가 딱 중간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옛날 시골의 향기도 살짝 나는 것 같아. 맞아요 맞아요. 이제 또 그 벽화 같은 거 보면 좀 요새 냄새도 살짝 나는 요새 아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. 그 에버랜드 독수리 요새 타봤어요? 그냥 말하시는 것 같은데 시 한번 읽고 갈까요? 6월의 장미 이 기타가 세 줄이면 뭐죠 저거는? 저게 누가 그리신 거죠? 다빈치가 그리신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 음악이시지? 확실히 그 골목이 뭔가 잘 뭐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골목만 보면은 확실히 시간이 좀 멈춘 느낌. 야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가 어디죠? 말씀드리는 순간 제작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 보면은 스팟이 여기라는 거죠. 아니 여기였구만. 아니 이제 오징어 게임 촬영 장소 여기 말고도 한 세 군데 정도 더 있다고 어, 해서 새로운 스팟이 있군요. 일단 또 골든차일드만의 약간 포토북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? 아 네. 좋죠 좋죠. 제가 봤을 땐 그 대열이 형이 어? 뭐... 네, 지나가셔도 됩니다. 네. 바쁘신가 보다.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잠깐만 웃지 마. 자, 또 포토북도 만들고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 오징어 씨 오징어 게임의 이 명장면을 한번 그렇죠. 따라해보는 게 어떨까? 패러디 아~ 패러디 아~ 대본 리딩 같은 거 안 하나요? 네 없습니다. 바로 가볼게요. 자 좀 너무 얼굴 만들 골차 씬 크라임 씬 크라임 씬 하나 둘 셋 악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죠? 자 엔지 악음 방금 거는 트럭 소리와 지나간 차 소리 때문에 그게 또 어글마돌의 네. 매력이죠. 얘가 골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라이브 특화 해야 되나? 아 근데 우리도 그 뒷장면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그 상황에 지금 그 라면 하나 왔습니다. 네. 네. 어? 네. 세주는 없나요? 세주? 자 그럼 가겠습니다. 근데 대사는 아는데 그냥 그 마음 가는 대로 네. 하면 돼요. 살짝 어글마돌 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3, 2, 1 어이구 안선수 제가 영감님 괜찮으세요? 마, 니 내 안 와 아니 마 내가 임마 에? 누구 수장 쌍문동 살제? 에? 내가 임마 에? 어제도 에? 라면 먹고 에? 탄산수 에? 다 했어 씨. 영감님 많이 자셨군요. 나 근데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. 어딜? 거기 그 게임에서 막 총 쏘던데 거기 아, 총 두 개지요. 두 개지요. 어차피 내가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몰라 내가 또 1등 할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. 에이, 왕의 내가상이십니다. 그 내 이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에? 이 게임보다 이 바깥 세상이 더 지옥이다 얘기야. 에? 이 원래 이 내가 챙겨 내가지 사람은 이 군인이 돼야 맞는 게인데 인생 꼬이따 꼬이따. 아 컷! 아 컷! 아 최고였습니다. 아니 뭐 몇 개 영화 몇 개 하더라는 거야? 애니 전화 안 되냐? 애니 전화할 수 있잖아. 많이 자셨군요. 아니 진짜? 아까 분명 똑같이 찍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네. 똑같이 저건 똑같은데?
좋았습니다. 일단 여기서 이제 포토볼 이제 완성을 또 했고 네. 이제 다음 이제 네. 다음 이제 또 영상 근데, 아, 근데 완성했다면서 왜 다 버리시나요? 버리시나요?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. 이거 뚫려 있네. 시작이 다 안 돼 지금. 야 이거 뚫려 있네 여기. 한번 가보시죠. 한번 가봅시다. 구경을 가죠. 자 다음 갈 곳은 저희 경찰서 체험입니다. 벌써 네. 또 두 번째 스팟 네. 맞습니다. 교회 무슨 교회 앞에 네. 거기서 네. 골목이 정말 많아가지고 많이 많이 돌아보고 왔습니다. 어? 아 여기 아니야? 아 여긴가? 아, 아 여기네요. 아, 아 여기구나. 네. 여기가 이제 기훈하고 상우 상우가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는 네. 씨를 했던 장소인데 여기 대사 좀 길어요. 네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자 그럼 공부하시고 네. 계시고 네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쌍문동이 그치. 왜 쌍문동인지 아시나요? 형 아까 수석 입학 조상우가 무슨 걱정이야? 어? 가서 말씀드리고 그, 새로 시작해. 그거를 지워줬는데 무덤을 문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... 아... 자 오곡 피자 씬 무슨 뜻이야? 셋 액션 액션 자 빠져있어 저희 표정이 왜 그러냐? 빚 때문에 그래? 예전에 또 쌍문동의 천재 어?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그 경영학과 그 뭐냐? 그 수석 입학도 있으면서 그 그냥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빚 갚으면 되지. 다시 벌어? 60억을? 60억? 6억이라면서 그놈들이 모르는 게 있어. 너 그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그 주식으로 그렇게 잃었냐? 주식은 얼마 안 되고 선물을 좀 했어. 선물? BJ 멜로망스 선물. 오케이. 나에게만 아이, 그런 거 말고 선물 같아. 아 어때, 네. 어땠나요? 별로였습니다. 기대했던 만큼 별로였었고 시장에 오, 또 진짜 와. 시장이네. 야. 이런 시장 안 오지 진짜 오래됐어요. 저희 동네에도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. 어머 어머 어머. 예. 우와 진짜 똑같다 똑같다. 여기가 상우 어머님이 계신 곳 아닌가? 어, 사장님 진짜 플레이스네. 상우 어머님이신가? 네, 혹시 상우 어머님 되세요? 상우 어머님 되세요? 골든 차일드라는 팀이고요. 네, 굉장히 유망주입니다. 요새 또 방어가 철이라고 하던데. 그렇지. 제 갈치는 제주산이에요, 노르웨이에요? 제주가 확실히 이게 커. 아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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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구. 아구. 맛있겠다. 세상은 상식이 많아요. 아 알죠, 알죠, 알죠. 고객님 어디세요? 저요? 수원입니다. 갑자기 6시 내 고향 느낌이 되긴 했는데. 아 맞다 맞다 맞다. 아 맞다 맞다. 이제 너무. 아, 맞다. 하나, 둘, 셋. 함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니 또 한 잔 한겨? 아이 뭔 소리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졌죠. 아니 너 아직도 노름하니? 뭔 소리예요 어머니. 저 지금 이거 제가 번 거예요. 어머니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. 어머니 근데 요새 상우는 뭐하고 지내요? 걔는 바빠. 그 지금도 외국 출장 갔다더니. 어머니 상우 그거 나 때문에 서울대 가고 다 한 건데 그거 에? 아직까지 나한테 연락 하나도 없고 그 싸가지 없는 그거 말이야 아주. 아유 그 헛소리 좀 말고 이거나 가져가라. 아유 어머니 여기 여기 오늘은 제가 돈 냅니다 진짜로. 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 원. 만 이천 원이다. 에이씨 야 만 이천 원이라고. 야 어디가? 튀어. 아 여기까지 저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이제 속속히 알아가는 기분이에요. 네, 어, 네. 그렇네. 이런 느낌이구나. 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. 하나 둘 셋 어? 어? 영감님 어 그 456번? 예 맞습니다. 아니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영감도 여기 사세요? 아니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지. 영감 그럼 앉으시겠어요 여기? 어어 어. 야 이 영감님을 여기서 또 다 뵈네요. 아니 이런 것도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죠?